우한이 봉쇄되기 하루 전까지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다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대니TV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손대니TV를 통해서도 우한 폐렴에 관해서 중국 현지 청년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렵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확인하고 저도 함께 공유를 하였었는데요. 사실 유튜브를 접하기 이전에 국내 언론에 기대어 이런 것들을 접해왔었잖아요. 뭐 지난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그때도 항상 이제 반복이었죠. 동요하지 마라,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후에 또 일이 그렇게 크게 커지고, 물론 이제 뭐 지난 사스 때도 그 당시에도 근원지가 거기였었죠. 당시에도 언론을 통제하고 그 통제된 정보만으로 이제 공중파에서 많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었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이제 현재는 유튜브라는 정보 매체가 있죠. 이외에 또 다른 SNS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가짜 뉴스라든가 거짓 정보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중국 청년 영상을 바로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일단 그 청년이 본인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올린 거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우한 현재 상황에 대한 악화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영상이었는데, 그 청년이 했던 이야기를 거짓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청년이 감당해야 될 위험도가 너무나도 높았다는 거죠. 그 청년이 그 영상에서 했던 말대로 공안에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였고, 근데 그런 위험성을 다 감안하면서까지 중국의 통제를 피해서 인터넷을 뚫어서 영상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한의 심각한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그 청년 그리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열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저도 저희 가족도 뭐 제 주변 사람들도 어떤 경로로 어떻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우한 폐렴 같은 경우 지난 메르스나 사스 때랑은 다르게 전파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병에 대해서 얻게 되는 정보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공중파를 기준으로 둘게요. 공중파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이쪽에서 얻게 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그 병의 근원지의 정부에서 우리 정부로 전해지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행해지는 그 언론의 탄압과 그리고 정보 차단, 축소 은폐 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았을 때 과연 그 정보들을 100% 신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루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는 전달되어지는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우한 폐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갖는 것. 제가 명절 지나고 오늘 이제 출근을 했어요. 저는 보통 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걸어서 출근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침에 3M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저랑 마주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신 분들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상황인 거죠. 제가 종전에 올렸던 지난 영상, 그 중국 청년이 목숨을 걸고 올렸다던 그 영상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한이 봉쇄되기 하루 전까지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리고 우한 봉쇄 당일날 그때부터 곳곳에 경고문이 붙고 그날부터 마스크를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경각심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한 폐렴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충분히 이야기도 듣고 전해서 들었을 겁니다. 우한 시민들만 해도 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창궐했다는 사실. 그냥 별거 아니겠지. 평소대로 밥쥐 먹던 거 먹고 그냥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한 봉쇄 전까지. 우리는 이제 소식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처럼 아주 폐쇄된 언론으로 소식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많은 소식을 듣고 있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비누로 손 깨끗하게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비단 이번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항상 개인 위생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미지의 병에 대한 경각심은 틀립니다. 막연한 공포는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요. 혼데니TV가 생각하는 가장 큰 예방책, 그건 바로 경각심입니다. 지금은 누구를 믿어 의지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경각심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